준범이 축구 실력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해요. 네, 어떻게 이거. 공을 딱 찰 수 있을지. 네. 준범이에요? 준범이에요? 귀여워. 자세가 나오는데? 나오는데 폼이 나오는데? 아, 저도 못 봤던 모습이라 너무 궁금한데요. 장난 아니지? 눈이 동그랬었어. 준범아, 봐봐. 이만한 거 봐봐. 근데 자세 나오네요. 장난 아니죠. 준범이 뽀 여기 주세요. 준범 이제 슈팅을 도전하네요. 과연?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그죠. 슈팅. 집중했어, 집중. 이뽀 여기 주세요. 여기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주세요. 저 비행기. 준범아! 아, 귀여워. 아, 너무 기특하네요. 제가 없어도 저런 모습 보니까. 레스토랑 같다. 엄청 많아. 야, 아니 이 연어 안에 엽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엽산 많이 먹어야 돼요. 아니 많이 먹어야 돼요. 과섭취해야 돼. 과섭취. 약간 과섭취. 잘 먹겠습니다. 빨리 드세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레스토랑 온 느낌이다. 진짜? 아, 의외로 간단해가지고. 진짜? 와, 이런. 와, 너무 맛있다. 괜찮아요? 맛있다. 오, 준범이가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준범이가 희한하게 뭘 먹을 때 저렇게 입이 커질 정도로 씹어야 돼요. 아~ 그래서 자꾸 큰 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먹은 거 같은 느낌 드나요? 네. 뭔가 가득 빵빵하게? 네. 근데 현이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입에 가득 넣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또 그대로 닮았더라고요. 준범이가 아세요. 준범아, 맛있지? 아, 귀여워. 오, 에너자이저야. 우와. 그래. 아이고, 예뻐라. 오늘 재밌게 놀았구나. 근데 많이 뛰어 놀았어요, 오늘. 응. 너 봐, 밥 먹는 모습 봐. 잘 먹네, 준범이. 준범이,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좋아? 왕왕왕. 슈퍼맨이다, 슈퍼맨. 아, 근데 진짜 생긴 싶다. 나는 뭐지, 최근에 좀 아팠었는데. 어디가 아플래? 잠시만요. 아니. 많이 아프셨구나. 어디? 몰랐어요, 나는 진짜. 준범아, 이모가 울 뻔했어. 울지 마. 왜 울어도 돼, 괜찮은데. 아니, 그래서 갑자기 막 두통이 막 있어서 그래서 병원 갔는데 이제 내 신경 혈관이 상처가 났어가지고 검사하고 막 하는데 얼굴이 한쪽이 마비가 온 거. 그래가지고 한마비가 온 거야. 아이고. 그때 조금 어이구. 얼마나 놀랬을까요? 야,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아니, 저하고도 연락하면서 그런 티를 안 냈는데. 저도 주변에 몰랐어요. 안 알렸다 하더라고. 네. 몰랐어요. 그래요. 아유. 항상 제 밝은 모습만 봐서. 조금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 주변 동료들도 너무 많이 이렇게.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많이 힘이 돼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들 너무 많고 근데 딱 옆을 보니까 가족이 이제 나한테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 가족밖에 없어. 그렇게 아프고 할 때는 정말로. 왜냐면 이번에도 병원에 잠깐 있으면서 간병인 선생님처럼 옆에 계속 있어줬거든. 근데 너무 옆에서 큰 힘이 됐어. 막 계속 나 막 체크하고 막.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았어. 자기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가족만큼 힘이 되어진 또 존재가 없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도 너무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서 같이 이제 새 가족을 꾸리면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 저렇게 아빠 보고 나면 더 가족이 소중하고. 그럼요. 주먹 일로 와봐. 간다. 어머 세상에. 나 눈 안에 좀 눈물 좀 닦아줘. 아 진짜로 울어요? 진짜로 울었네 누나. 아 진짜 감동이야. 아니 왜? 아 나한테 이렇게 하다니. 준범아, 이모네 집에 갈래? 이모랑 삼촌네 집에 갈까? 아이고, 다 있네. 어? 그래야지. 너무 준범이처럼 너무 예쁜 아이가 또 옆에 같이 있으면은 너무. 지금은 어때요, 누나? 괜찮아요? 어, 지금은 얼굴도 이제 다 돌아와가지고. 어, 다행이에요. 어, 그렇고, 이제. 괜찮?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맞아. 아니,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연예인들은 막 밤에 촬영할 때도 있고, 막 주말에 촬영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게 찍하죠. 그치. 어. 그런 게 조금 막 궁금하긴 했었어. 맞벌이 부부들은 현실적인 고민을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맞아. 틈새돌봄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정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야간 연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에 돌볼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진짜? 네,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야간 돌봄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거잖아요. 결국에 신생아를 낳으면 돌봄이 가장 중요하고 그치. 그다음에 맞아. 현실적으로는 돈도 그쵸, 걱정할 이게...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쵸. 제일 크지. 맞아, 그게 제일 크죠. 어떻게 보면. 어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주택 자금 관련해서 대출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고.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아니요, 잠깐만. 어디까지 하시는 아니, 왜냐면 나도 경험을 했으니까, 사실. 아, 그러네. 아니,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정부에서 나오셨나 봐. 제가 또 이번에 저출산 홍보대사로 또 임명이 돼가지고. 아, 저랑 제 와이프랑. 대사로 돼가지고 이게 접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원래 청약이 한 번 되면은 끝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준대요. 진짜? 네. 지금 나러 가자. 그러니까 영민 누나 말대로 착상만 잘 되면 돼요. 내가 항상 외쳤던 우리 또. 예 맞습니다. 네.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라서 저도 자신 있게. 추진력 좋아요 남희 씨. 네, 그 기세로 착상. 준범아 오늘 진짜 즐거웠어. 이모도 빨리 아이 가지고 올게. 알았지?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어머니가 남이 힘내라고 정말 꽉 안아주네요. 아유 진짜. 어머 어유 쟤는 어쩜 저래. 뭔가를 아는 것 같은 느낌. 어머 이모 힘내라고. 이모 나처럼 귀여운 아이 만나요 이렇게. 준범아 이모 애기 낳으면 딸 같아 아들 같아?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야. 딸이야. 오. 근데 진짜 만약 딸이면 너무 신기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동네 애가 아내랑 산책하는데 배가 이렇게 우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 많이는 안 나왔지만 배 손 대고 아들이야 딸이야 물어봤었어. 딸이야 그러더라고. 어머.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딸이더라고. 신기하다. 시원하더라. 애들은 그 영적인 운남이다. 운남이다.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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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다. 딸이야. 됐어. 딸이야. 남이 뭐 예쁜 아기 곧 만날 거예요. 네. 우리 파이팅해요. 네. 아, 진짜. 아, 진짜 우리 출산 기운 줍시다. 남이 씨, 기운 드릴게요.